네, 앞서 이제 알루코 AS 해주시면서도 자동차 부품주 수남에 따른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에 자동차 주식, 완성차가 많이 오르는 동안에 부품주가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연초에 움직이는 자동차 부품주가 뭐 현대위에 있었고 두올 현대공업도 있었고 또 우리가 화신, 뭐 서현 이와 이런 종목들이 폭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오스템 같은 경우가 급등을 다른 이유를 붙여서 올라가는 걸 보면 아, 여전히 시장에서는 결국은 완성차가 오르게 되면 따라가는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완성차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부품주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뭐 국내 수혜를 볼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또 전기차 관련주도 옥석을 가려야 될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올랐던 시총 상위주 대형주 지금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주 관련한 섹터들 흐름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현대차를 먼저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 자체가 또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박스권으로 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다가 1월 초에 이 현대차를 포트에서 뺐습니다. 그 네. 이후로는 현대차가 오르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오를 때 어느 정도 일정 가격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면 그리고 나서 박스권 위에 올랐다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오르려는 움직임에서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현대차가 연초에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이건 반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치는 물량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관망을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오스템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이유가 붙어서 시총 조그만 종목에 다른 이유가 붙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 중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은 가는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주들 뭐 관련 종목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진산업이요? 네. 자, 아진산업은 우리가 또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2008년 미국 엘라베마에 생산 시설을 진출을 했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 외주 생산 업체로 무빙 파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아의 애플 기대감에 따라서 또 급등세가 나왔었던 부분은 또 상관이 없었어요. 1월 초에 기아차 급등을 할때또 올랐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기술하고 탄소 섬유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장 확대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3월 5일 날 CB 물량이 한번 발행이 됐었는데 물량 네. 출해 이후에 당분간 CB 상장 물량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우리 김남 부대표께서 이 종목을 주목해 주셨어요. 그날 급등을 했거든요. 4%대.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좀 2%대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요거를 매매 전략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래량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고 항상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빠지더라도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3750에서 3850 사이 이 가격에서 편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분할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자체를 뭐 너무 3,700원 짧기 때문에 3,650원 정도로 볼수 있도록 하고 네. 목표가는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 1차적으로 4,900원까지 바로 간다 해보다 4,5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3,85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3,650원, 1차 목표가 4,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